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상승해서 여러분이 마음이 짠하게 좋았죠. 솔직한 얘기로. 자, 이것은 뭐 지난번에도 제가 그 시장을 지금 추세선을 살리고 가는 모습을 보이죠. 아이고, 참. 아, 일주일째 이상 조정을 하다가 오늘 뭐, 거의 2, 3일 거를 한꺼번에 조정을 다 커버를 했습니다. 또 역시 201 코스닥을 한번 볼까요? 코스닥 역시 60일선을 지지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것이 아마 지지하지 않을까 그랬더니 역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투자 집계를 한번 잠깐 볼까요? 매매 종합을 보면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로 금융투자가 오랜만에 굉장히 많이 샀죠. 자, 그러면서 연기금도 오늘 코스닥하고 코스피를 다 샀는데 개인만 팔았습니다. 개인들은 돈 벌 수 없는 구조가 돼 있다고 그랬죠. 본전 모놈은 팔게 되는 개인 투자자들은 안타까운 사실이죠. 자, 이런 것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매일 본전 모놈은 팔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또 수익 나면은 또 얼른 그 또 수익을 깎아 먹을까봐 팔게 되고요. 본전이 와도 팔고요. 이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돈 벌기 어렵고요. 또 그렇지 못한 부실한 종목들은 또 몰빵 투자해서 손실을 잃게 되고 이런 것을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오늘의 핵심은 비메모리 반도체가 정부가 10년간 1조를 투자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미 비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가 133조를 투자한다는 얘기를 제가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속보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사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그런 종목들이 뭐가 있었는지 오늘 어떻게 나갔는지를 한번 또 볼까요? 대체적으로 여러분한테 쭉 알려드리고 싶은 종목이라면 일단 네페스 한번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페스 역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 반도체, 그 다음에 또 하이텍, 동부 하이텍, DB 하이텍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하나 마이크론. 자, 이것이 하나 마이크론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 홀딩스, 그 다음에 시그네틱스 쭉 한번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버브 반도체 상당히 많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AD 칩스, 그렇죠? 또 AD 테크, 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미래 컴퍼니, 그죠? 또 KC텍, 또 원익 IPS. 물론 얘도 비메모리 반도체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재로다는 또 누가 있냐면 원익 머티리얼즈. 이런 거 전체적으로지만 오늘은 하나 마이크론이 굉장히 강한, 예, 실적도 개선됐죠. 계상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다. 자, 이미 여러분이 힌트를 제가 알려드렸을 때 매수했다면 상당히 좋은 수익을 가져갔겠죠. 자, 어떤 것을 매수해서 여러분이, 예, 비메모리 반도체 정부 정책에 순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경부 정책에 여러분이 순응하지 못하는 투자는 결국은 어렵죠. 또 이번에는 또 뭐죠? A형 간염 환자, 급증 환자, 백신주들이 또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뭐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매수할 필요는 없겠지만 최소한도 여러분이 영업이익이 충실한 기업을 매수해서 꾸준히 가면 상당히 좋은 일을 벌린다. 이걸 역점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오늘은 뭐 전체 시장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하면서, 예,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아직 그 특히 이제 그 자동차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죠. 현대차는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간 반면에 기아차가 오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자, 보시면 기아차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딸려서 부품주들이, 장비주들이 다시 올라갔고요. 뭐 이런 장비주는 상당히 그
뭐 저기 자동차 부품주로서는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끊임없이 주도주로 가는 쓰레기 업체. 자, 코엔텍 상 대단하죠? 코엔텍 나가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자, 인선 ENT도 그동안에 조정했는데 오늘도 강한 상승을 보여서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요. 자동차 업종에서도 또 자동차 업종에서도 특히 이제 저희가 갖고 가는 백산이라든지 코리아 오토글래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계속 가고 있습니다. 꾸준히. 거기에 아울러 오늘은 이제 또 특히 이제 거기에 말고도 자동차 종목 말고도 오늘 강하게 올라간 종목들이 어떤 점 스마트폰 갤럭시가 지난번에 제가 무료 방송에서 알려드렸듯이 미국의 버라이즌이 이미 그 20개 도시에 삼성 갤럭시 S10을 갖다가 납품한다고 그래서 그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강하게 올라갔죠. 그런 종목들이 누구냐면 와이솔, 그죠? 이런 것들 여러분이 굉장히 강하게 그래서 좋은 종목을 들고 가야 됩니다. 단기 순이익에 맨날 하다 보면 굉장히 수익이 어려운 거죠. 대덕전자 이거 멋있잖아요. 이렇게 들고 가셔야 됩니다. 자꾸 잘라 먹으면 큰 수익 못 납니다. 자, 보면 멋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는 종목은 템플턴이 끊임없이 간다는 휠라코리아를 보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끝났잖아요? 끝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안다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조금 스마트폰에 가는 것이 대덕전자, 그 다음에 와이솔, 또 BH 이런 종목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네, 그죠? 또 나갑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스마트폰 계열,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들, 자동차와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또 있죠. 그날 조정받았던 덕산 네오록스, 이게 다 스마트폰 수혜주들인데 강력하게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다. 전체적인 실적이 기업들이 어닝이 많이 쇼크해도 거기다 또 중국 관광객이 제가 폭주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커들이 오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실적 개선주가 제가 뭔 종목을 얘기했죠? 역시 호텔 신라를 얘기했죠. 여러분이 제말 듣고 호텔 신라를 샀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죠? 네, 오늘 갭상승이 나가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죠. 이것을 여러분이 투자로 다 가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어떤 투자를 해서 수익을 크게 낼수 있는 방법. 또, 얼마나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자, 조금 수익 나면 자르려고 그래요. 그죠? 자, 이걸 두려워해서 못 들고 간다는 거죠. 템플턴의 식구들은 사실은 여기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자, 매수 전환에서 박스권, 그죠? 자, 이런 것을 매수했을 때큰 수익이 나는데, 사람들은 이 떨어지고 나면 본전이 오면은 자르려고 그래. 아우, 전문가님 샀다가 본전 와서 잘랐어요. 본전 와서 잘랐습니다. 그랬어요. 이제는 더 이상 본전 올것 같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투자해서는 여러분을 돈을 벌기 너무 어렵다.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매수해서 가야 되는지, 그죠? 여러분이 투자라는 것은 단기 매매가 아니라 그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매수해서 큰 수익을 내는 방법을 투자라고 그럽니다. 그죠? 우리는 투자의 개념부터 잘못 정립해서 자꾸 단기 수익에 연연하다 보니까 작은 수익에 연연하고 큰 수익을 못 내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안타깝고요. 가장 이제 안타까운 것이 주가가 떨어지면 본전을 찾기 위해서 자꾸만 추가 매수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본전 찾는 확률보다는 주가가 추세를 전환해서 갈때 여러분이 매수해서 큰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데 떨어질 때는 함부로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 중에 가장 나쁜 투자가 뭐다? 떨어질 때 매수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돈 벌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투자를 가는 종목을 매수해야 큰 투자를 내면서 행복한 투자를 할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수익을 크게 확대할 수 있다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그러면 왜 그런 일을 얘기하느냐? 자, 하나 종목을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에코 마케팅도 자 이런 것을 보면요.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이 정도 수익이 나서 그죠? 박스권에서 수익 매수해서 박스권에서 매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박스권에 내서 다시 떨어지는 모습만 보이면 수익 놓칠까봐 댕강 자릅니다. 그런데 이걸 더 나간다고 제가 그러면 아 글쎄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갔는데 우리가요. 그래서 떨어질 때 추가 매수도 하고 계속 더 샀습니다. 지금 100% 딱 넘어가니까 어때요? 더 이상 안 갈 거다고 잘랐지요. 어떻게 더 나갔지요? 조광아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안 갈 거라고 생각해서 자꾸 잘랐는데 어떻게요? 잘랐는데 더 나가고 있지요. 아직도 그죠? 이런 것이 전고점을 또 돌파하면서 역사적 고점을 넘어왔는데 다시 조정하고 또 나갑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자꾸 이격 났다고 자르는 것이 아니라 가는 종목을 비중을 더 담아서 여러분의 수익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담을 것이냐?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죠? 어떻게 담아야 될 것이냐? 우리는 또 5G에 계속해서 제가 무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G의 3통신 SK텔레콤이라든지 KT라든지 LG유플러스는 힘들어하는 대신에 그죠? 뭐가 올라갔나요? 부품주들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KT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수익을 못 내는 겁니다. 자꾸 제 방에 들어왔는데도 최근에 보니까 KT를 샀고요. LGU 플러스를 돈을 최고 많이 투자했다는 거죠. 근데 템플턴의 식구들은 뭐라 그랬죠? 예,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서진 시스템을 한번 보시죠.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왜 그러느냐? 자, 이게 지금 5G라는 자체가 뭐냐 하면 고주파라는 거예요. 그럼 고주파라는 건 기지국을 많이 건설해야 됩니다. 그런 이유는 예, 4G LTE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이유는 예, 저주파와 고주파에서는 고주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예, 저주파는 언덕을 넘어가기 쉬워서 다양한 그죠? 예, 따라서 이 기지국이 짧아도 되지만 고주파는 직진선이 강하고 그다음에 예, 산을 넘어가면 기지국이 없으면 통신하기 어려워서 정부에서도 이미 5G에 대해서 정책을 1조 이상을 투자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부품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나가고 있죠. 통신사 삼통신은 힘을 들어가는데 5G가 5위 솔루션이라든지 RF, HIC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게 신고가 행진을 가는 겁니다. 그죠? 와이솔도 안테나 만드는 기업이고요.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오이솔루션 오늘 떨어뜨렸나요? 자, 이런 식으로 투자를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야 될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렵다. 그죠? 어렵다. 그래서 매수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제가 이미 무료 방송에도 알려드렸지만 무슨 종목이었나요? 5G와 동시에 스마트폰 수혜주가 파트론이었죠. 여러분 사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죠? 예. 오늘도 역시 너는 강하냐? 또 MC넥스. 예. MC넥스는 아직 못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 로직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또다시 새로운 추세를 만들고 갈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여러분은 어떻게 매수해서 어떤 식으로 가서 수익을 크게 만들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뉴스를 보는 순간 여러분은 종목과의 관계를 계속해 이해하면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옷장사가 상당히 강하게 나간다고 그랬던 것이 누구죠? 역시 예 힐라코리아가 나가듯이 아직도 유효하죠. 그 다음에 신세계 인터내셔널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코엘 패션 예 그래서 공부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알 수 있을까? 자 이것이 여러분의 투자하는 방법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좋은 종목은 사지 못하고요. 많이 너무 많이 올랐어. 본인이 생각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전부 다 바닥에 있는 종목. 똑같은 쓰레기 업체인데도 바닥에 있는 종목만 자꾸 갈라 오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KGETS 같은 경우에 예. 자, 다른 종목들은 무서워서 올라가서 신고가를 내는 종목은 못 사고 아직 신고가도 돌파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종목 바닥이라고 싸다고 자꾸만 이런 데 가다 보니까 좋은 종목을 놓치고 큰 수익 내는 종목들을 놓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실이죠. 자, 그동안에 제가 주도주라고 해서 무림만 지금 못 가고 있지만 그죠? 무림 PMP만 지금 못 올라갔지만 전체적인 지금 종이 목재들은 다 올라갔습니다. 아유, 전문가님 속상합니다. 왜 무림만 못 갔는데 다른 것들은 다 나갔습니다. 신대양 제지도 나가고 그 다음에 대림 포장도 나가고 그 다음에 삼보판지도 나가고 전부 다 그죠? 이게 다 어떤 일을 벌었는지 삼보판지 종이 목재가 다 신고가 행진을 하고 조정했다 또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다 모르는 상태에서 꼭대기 가서 고점에 가서 추가 매수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 투자는 그죠? 가치가 고평가될 때까지 가는 거. 또 너무 싸다고 생각해서 매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치주 함정에 걸려들어서 오히려 주가는 못 올라가고 오랫동안 옆으로 횡보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매수에 있어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야 될지를 공부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다. 오늘도 개인들만 팔고 기관 외국인 살 때 역시 수익을 못 나는 어리석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투자에서만큼은 반드시 올바른 정석 투자로 간다면 여러분이 큰 수익을 내는 지름길로 갈 수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다면 수익 내기 어렵기 때문에 예, 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무슨 제가 무료 추천주로 줬던 대원산업 금요일날 강하게 조정했지만 다시 반등을 시작했죠. 자, 이런 것이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겁니다. 또다시 전고점 돌파하려고 이게 뭐예요? 예. 1, 2, 3, 4, 5, 6, 어휴, 저건 이게 전고점을 돌파해서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 무료 추천주로다가 유튜브에 공짜로 줬던 종목이 아프리카 TV. 자, 오늘도 또 신고가를 했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기서 제가 예, 이경 여기서 조정받고 들어가는 매수하라 이미 유튜브 무료 추천주로 줬던 종목입니다. 어이구, 지금 어떻게 됐나요? 굉장합니다. 수익이 얼마까? 역사적 고점을 넘었죠. 이걸 두려워서 못 들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익이 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지금 얼마입니까? 206%입니다. 유료원들은 오히려 매수 매수하고 갔다가 돌파 눌러서 추가 매수해라. 추가 매수해라. 역시 큰 수익이 또 박스권이다. 추가 매수해라. 수익이 커진 거잖아요. 그죠? 이런 매수를 못하면 여러분은 그게 다 뭐죠? 버나드 바르코라든지 니콜라스 뭐죠? 그다음에 다비드라든지 니콜라스 다비드라든지 그다음에 제럴드 로브라든지 그다음에 제시 리버모아라든지 윌리엄 온이라는 다 뭐예요? 다 피라미딩을 하는 거지. 여러분이 물타기를 해서 절대로 돈 벌기 어렵다. 그리고 가는 종목을 미리 안 간다고 잘라버리고 다시 또 부실 종목을 바닥에 싸서 거기다 몰빵해놓고 그죠? 업황에서 어떤 종목이 나가는지를 몰라서 안타까운 일을 수도 없이 벌립니다. 여러분은 투자를 그렇게 하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실적이 부진해서 영업이익 3년 연속 적자 기업 유보율 마이너스 이런 경우는 웬만하면 만지지 말라. 그죠? 유보율 마이너스 기업들 잘 돼서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부실할 가능성이 높아서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꼭 강조하고 싶은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기업을 매수한다.
그게 뭐예요?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수익가치가 커진다는 겁니다. 수익가치가 커진다는 것은 결국 다시 말하면 뭐예요? 기업의 수익가치가 커지면 자산가치가 커지는 거고, 기업의 자기자본이 커진다는 것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가치가 점점 커지니까 주가가 싸다면 그건 저평가잖아요. 이런 종목을 매수할 때 수익이 커진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차트만으로 뭘 대응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수급이 들어오면 과연 100% 수익 났을 때 조정 들은 거. 단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우는 것이 100% 수익 나오면 이거 조정 들어오는 걸 두려워해서 단기 조정에 수익을 깎아먹을까 봐 단기 조정에 매도 하지 말라. 자신의 원칙이 없다 보니까 단기 조정에 매도해버리고요. 그걸 팔아다가 부실 종목에 바닥에 있는 종목 샀더니 걔는 더 떨어지고 얘는 조정받고 나서 또 올라가죠. 그래서 기업이 우량하고 좋은 기업은 주도주로 써먹지 않은 기업은 단기 조정을 이겨내면 더큰 수위로 가는데 자꾸, 근시안적 손실 회피 때문에 잘라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익은 나기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만 지키고 그러면 여러분이 자를 종목은 어떤 종목을 자르나? 내가 갑자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익을 못낸 종목을 자르는 것이지 우임이 추세가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수익 난 종목을 자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더 수익 날 거를 자르게 되고 손실 날 거를 잘라야 여기에 손실이 더날 것을 방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유는 왜 그러냐? 다섯 번째. 주가는 한번 정배열을 만들어서 강하게 될 때, 그죠? 정배열을 만들어서 강하게 될 때, 상승 각도가 굉장히 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각, 뭐죠? 기준보다 훨씬 더 멀리 상승한다는 거예요. 또, 주가가 조정할 때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가는 종목을 사지 말고 올라가는 종목을 사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다섯 가지 원칙만 지키더라도 손실에서 방지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투자는 점점 재밌게 되고 행복한 투자를 할수 있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만약에 부실 종목을 추천했다든지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은 매수하지 않는 그런 투자 방법을 가셔야 되고요. 올라갈 때더 사서 수익을 크게 가는 그런데 얼마큼 더 사야 될지는 반드시 매수, 첫 매수보다는 비중을 줄여서 가야 여러분이 조정이 들어올 때 이겨낼 수 있고 수익을 깎은 상태에서 들고 가야 더 이기는 투자가 될수 있고 마음 놓고 들고 갈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 지키더라도 여러분은 수익이 점점 커지고요. 또 여섯 번째, 수많은 유튜버에서 그죠? 뭐 내일 당장 갈뭐100,000% 가는 종목, 500% 가는 종목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다 마케팅, 스토리 마케팅이라는 거죠. 이렇게 갈수 있는 종목이 여러분한테 추천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단기적으로 단기 조정, 단기 이익 난 거에 대해서 너무나 그죠? 장기로 가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의 성격 때문에 설사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는 종목이 쉬운 거 아닙니다.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대부분이 따라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설사 내가 추천받았다 하더라도 1000% 500%갈수 있는 능력도 안 된다는 거죠. 왜? 단기 조정해 봤어. 아파. 일주일만 조정했는데도 전문가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1000%를 들고 갈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저는 실제로 우리 위원들을 지금 수백 프로씩 나는 종목들을 수없이 들고 있지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투자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이 설사 갖고 있다 하더라도 들고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좋은 종목을 매수하도록 노력하다면 여러분의 정말 수익도 커지고 행복한 투자할 수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라.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좋아요와 또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확실하게 가져간다면 행복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내일도 수익이 커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도
템플스톤도 열심히 동영상 제작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유료 방송에서 공부. 저는 매주 목요일 오전 방송이 무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행복 투자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투자자가 수익 나는 그날까지 저는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